먼저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스크래치 사이트의 주소는 scratch.mit.edu입니다.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 상단 부분을 보면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제목을 먼저 써줍니다. 저는 동물을 오늘 만들 거기 때문에 동물 농장이라고 제목을 지어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를 실행하면 고양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캐릭터는 그대로 써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여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동물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줄 겁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을 클릭하면 이렇게 많은 스프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찾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 보시면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물을 클릭하여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선택할 겁니다. 강아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구 1, 도구 2, 도구 퍼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도구 1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된 강아지는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옮기고 이제 소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여러 블록 중에서 세 번째 소리 블록에 있습니다. 소리 블록에서 두 번째 있는 도구 1 끝까지 재생하기를 옆으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다음과 같은 강아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동물 네 가지를 골라서 소리를 내는 것까지 프로그래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물 캐릭터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